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여러분께 신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짤막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영상은 저도 제작한 게 처음인데요, 일단 오늘 영상에 담기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품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모두 다 합해보면 총 7개의 쿨링 관련 제품이 안택을 통해서 동시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각 제품들을 디테일하게 리뷰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리뷰 미리보기 겸 출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신기한 건 모두 쿨링 제품이고, 간단하게 구분해보면 쿨링팬 4종과 CPU 쿨러 3종 이렇게 출시가 되었네요. 가장 먼저 이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쿨링팬, 스톰 쿨링팬 3팬 모델입니다.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풍압, 풍량 스펙을 자랑하는 팬으로 케이스 팬으로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성능에 대해서 국내 출시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던 팬이고요, 수랭 쿨러 라디에이터에 부착을 해서 그 성능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 팬의 성능 비교로는 최상급인 서머라이트의 TLB12와 진행해볼 계획이니까요, 리뷰 기대해 주시고요. 국내 출시는 우선 3개 팬이 묶음으로 제공되는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 역시 블랙 색상의 쿨링팬으로 이름이 P12PWM인데요. 이름만 보면 아틱의 베스트셀러인 P12PWM과 아예 똑같은데요, 이건 안택 겁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 패키지는 모두 아이덴티티 색상인 블랙, 노랑 조합이네요. 이 제품은 그냥 무난한 스펙이라서 저소음 시스템용 케이스펜으로 활용하기에 가격대만 받쳐준다면 꽤 쓸만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쿨링팬인 퓨전 모델이 두 가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펜은 앞선 두 개의 제품들과 다르게 패키지부터 다채로운 색이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블랙은 3팩, 화이트는 5팩 묶음 버전으로 먼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풍압 스펙이 뛰어난 쿨링팬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에 적용된 이 크리스탈 레이어라고 불리는 ARGB 조명 효과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펜은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수랭 쿨러에도 적용되는 제품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퓨전 펜도 다른 쿨링팬들과 함께 라디에이터와 조합해서 그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몇 개의 박스를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3개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싱글타워 공랭 쿨러인 A400i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건 엔트리급으로 히트파이프 4개와 ARGB 쿨링팬이 적용되었고,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 쿨링팬은 예전에 소개드렸던 안택 심포니 수랭 쿨러에 장착됐던 쿨링팬과 동일한 제품이고요, 기존에 있던 히트싱크의 팬을 바꿔서 업그레이드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 가격에 따라서 동급 가격대의 공랭 쿨러와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주 깜찍한 패키지의 쿨러가 하나 출시됐는데요, 이거 참 귀엽죠? 이름은 T120이고요 일명 쿨러 타입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CPU 쿨러입니다. 최신의 고사양 CPU들보다는 오래 사용해온 PC의 쿨러를 대신해서 교체해 쓰거나 ITX 시스템이나 LP타입 케이스 등에 적용해서 기본 쿨러와는 조금 더 다르게 조명 효과와 소음, 쿨링 측면에서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할 제품이 드디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바로 안택의 새로운 3열 하이엔드급 수랭 쿨러인 보텍스 360 모델입니다. 제품명이 소용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름 따라서 디자인에 이렇게 소용돌이 컨셉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펜, 앞서 소개해드렸던 퓨전 펜이죠. 이 퓨전 펜이 3개 장착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2열 버전도 출시가 될 거라고 하네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유통사를 통해서 접하기로는 성능 좋기로 유명한 엔제텍스티 크라켄 쿨러와 대등한 수준의 쿨링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10만원 중반대에 출시가 될 제품이라서 가성비가 정말 기대되고요, 글로벌 워런티는 3년인데 반해서 한국 유통사에 피나는 노력 끝에 2년을 더해서 무상 보증 기간 5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제품입니다. 뉴런 글로벌 AS는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 쿨러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최상급 쿨러와 비교 벤치를 포함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이어지는 첫 리뷰의 주인공은 이 Vertex 360일 거고요. 곧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